안녕하십니까. 요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차에 가까운 팰리세이드 차량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 그리고 풀 사양입니다. 캘리그래피. 네, 캘리그래피의 이 정말 풍부한 옵션을 제가 이제부터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21년 5월 최초 등록의 22년형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가솔린 차량들을 제가 몇 대 출고하면서 느낀 점. 너무너무 정숙하고 디젤에서 오는 약간의 그 이질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신차가에서도 디젤에 비해서 차량가는 200 정도 저렴합니다. 승차 인원은 캘리그래피는 무조건 7인승입니다. 2열이 독립시트입니다. 독립시트. 자, 추가 옵션으로는 듀얼 와이드 선루프가 장착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는 제가 차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그때그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서 보시면 엄청나죠? 이 디자인. 저는 처음에 팰리세이드 나왔을 때 솔직히 저는 별로였는데 모하비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팰리세이드를 자꾸 보다 보니까 아, 이 팰리세이드가 압도적으로 모하비보다 판매량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앞쪽도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입니다. 그래서 일반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 요 밑에 사양에서는 볼 수 없는 캘리그래피에만 들어간 그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요 부분도 디자인적인 면에서 상당히 예쁘고요. 전조등, 헤드램프, 그리고 안개등은 요 두 개입니다. 요거는 코너링 램프. 네, 코너링 램프가 들어간다. 측면부. 뭐 일단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흠잡을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봐. 아,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휠도 20인치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에서 휠을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캘리그래피는 캘리그래피만의 전용 휠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 상태 60% 남아있고, 요 사이드미러 보면 무슨 차 생각나? 우리 우대리? 저는 차보다는 약간 우주선? 우주선? 예. 아, 이거 약간 옛날에 E클래스 보면 사이드미러가 얼추 비슷하죠? 기능은 따로 없고, 여기는 단순히 이제 사이드미러 이 깜빡이 방향지시등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후측방 경보장치가 후측방 경보장치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램프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윅스 옵션으로 사이드 스텝이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할 거예요. 요거까지 트윅스 옵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도어 엣지랑 도어 PPF 다 여기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안 나게끔 방지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타이어는 사용감은 있지만 거의 새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70% 이상, 80%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에 스크래치 1도 없어요. 테일 램프 아주 깔끔하죠. 예.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 요것도 라이프 스타일의 옵션이에요. 트렁크 LED 테일 게이트 램프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캠핑 가시거나 차박 다니시는 분들 트렁크 열고 뒤에다 도킹 텐트 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램프를 원래 여기다가 걸어 놓는데 여기에 굳이 안 걸어도 요걸로도 램프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러기지 프로덕션 매트나 여기에 아마 스크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스크린이라고 그래요. 러기지 스크린. 요것도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이제 깔끔하게 지금 깔려져 있죠. 요거는 이제 뭐 걷어서 쓰실 수도 있고, 7인승이기 때문에 3열이 지금 접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은 3열을 왜냐면 3열을 펴놓게 되면 저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오. 네. 2열도 접었다 필 수가 있고, 폴딩도 여기서 버튼 하나로, 이게 파워폴딩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3열에는 파워폴딩 시트가 들어갔다, 적용됐다. 그리고 접고 나서 이렇게 펴주고, 깔끔하죠? 이 범퍼 하단에도 크롬 매칭이 돼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더 고급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뒷타이어는 반대쪽과 동일해요. 7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 아주 깔끔하다. 네, 흠 잡을 곳이 없어요. 이쪽 측면, 조수석 측면부도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요.
여기 푼 무드램프랑 푼 무드램프랑 도어 스판램프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 부분도 저 라이프 스타일에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 휴 상태. 아, 여기 살짝 있다, 그지? 네. 예, 여기 살짝 있네요.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이 세 군데 휠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해요. 근데 여기에 아주 그냥 흠집이 살짝 있네요. 자, 팀장님. 네? 그래서 갑자기 너무도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궁금한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4,580만 원. 4,580이요? 네. 사실 지금 팰리세이드나 요즘에 신차 대란이잖아요. 차가 너무 안 나와요. 이 차의 신차 금액은 4,800을 조금 넘어요. 추가 옵션 포함 4,900 정도인데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감가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시세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동급 대비했을 때 아주 저렴한 금액대고요. 내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도 캘리그래피에 들어가는 도어 트립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관련 버튼들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재밌는 옵션들이 많죠. 예, 후측방 경보장치. 그래서 여기서 깜빡이를 키면 옆차로가 카메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옆차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예, 깜빡이만 켜도 나오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요 사이드 미러에서만 표시가 됐는데 차가 있다 없다 정도로 경보를 알려줬는데 이제는 LCD 클러스터, 이 12.3인치 LCD 클러스터에 체크가 되죠. 요게 아주 꿀 옵션이에요. 요거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선 이탈 방지, 차선을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TCS, 그리고 트렁크 버튼, 열고 닫고 버튼 있고 전자 파킹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그래피에는 추가 옵션이 없이 이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블랙, 베이지, 브라운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요거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시트 가죽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요. G90이나 G80 모두 다 이 나파가죽 시트를 쓰고 있죠. 아주 깔끔한 좋은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또 캘리그래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SUV에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로 사실 이제 GV80 모델이 있는데 사실 GV80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이런 중형급의 배기량이 아니잖아요. 이건 물론 가솔린이나 거기에서도 배제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대중적인 차량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탑승을 해서 13,972km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핸들 상태 보시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 네, 패들 시프트로 재미난 주행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디오나 블루투스 관련 버튼 있고 이쪽에 보시면 트립 컴퓨터 조작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적응되는 기능이죠.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고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대의 차량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 앞차가 일시 정지를 했을 때 같이 따라 정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이 설정 버튼으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또 올려주고 거의 뭐 요즘에는 사실 차들 너무 편안한 기능들이 많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계기판도 보시면 LCD 12.3인치 클러스터가 채택이 돼서 12.3인치 LCD 클러스터 들어가 있고 여기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캘리그래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 요것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죠. 요거는 나중에 방문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센터페시아에 보면 이 콘솔 자체가 크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 차량의 가치를 좀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들어가는 요런 카본 느낌의 요런 질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전자식 체인지 레버죠. 그래서 요즘엔 다 버튼식이에요. 안내를 드리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 기아 이것만 생각하시고 정차를 하면 파킹으로 돌려놓는 게 낫겠죠. 계기판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라운드 뷰, 드라이브 놓고 어라운드 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주차할 때 사방에 뭐가 있는지 체크가 다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스탑앤고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온오프 버튼.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예요. 드라이브 모드. 여기 보시면 컴포트, 에코, 스마트, 스포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계기판에 대한 시연성이 너무 좋아요. 이 LCD 클러스터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후석 동승자 알림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석에 사람이 타게 되면 이제 안전벨트에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USB 1.9.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돌려놓고 이런 수납 공간으로 쓰시다가 커피가 있다 그렇게 누르면은 컵홀더가 되죠. 네, 아주 좋은 기능. 천장의 내장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천장은 이 최고급 사양답게 스웨이드 재질이 채택이 됐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아늑함을 주지만 단점은 조금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그렇지만 아주 고급스럽다. 옛날 스웨이드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자국이 막 남거나 그렇지 않고. 아,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선루프 버튼 있죠. 네, 틸팅. 그리고 선루프 열고 닫고.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까지 개방감을 주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어도 충분한 개방감을 줍니다. 자, 뒤로 넘어갈까? 자, 후석으로 와보면 후석에도 이렇게 수동 커튼. 예. 예, 이렇게 커튼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후석에도 보면 문도 상당히 크고 문이 큰 만큼 이 후석 2열 자체가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예, 아주 넓은 실내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타 볼게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코일 매트를 깔아 놓으셔서 깔끔하게. 예, 그 전 차주분이 나름 신경을 썼는데 무슨 사연으로 차를 팔았을까? 가슴 아픈 사연이겠지? 그리고 후석의 대표적인 옵션, 보통 열선까지 있는데 후석에 캘리그래피부터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주 꿀템이죠 이거. 뒷자리에 앉은 자녀분들도 시원하게 물놀이 후에 시원하게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또 다 잘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스타일 220V. 그냥 간단한 뭐 예를 들면 낚시 가서 커피포트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뭐 그 정도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이걸로 뭐 에어컨을 켜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뒷자리는 일단 상당히 깨끗하고, 그리고 헬리세이드는 후석에 에어컨 송풍구가 이 천정에 있어요. 천정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송풍구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3열도 이렇게 보면은 천정에 다 있죠. 자, 3열에 사람이 탑승을 할 때는 여기 이렇게 어깨 쪽에 보시면 조수석, 운전석 다 있죠.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폴딩으로 슬라이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뒷자리에 여기에도 발판이 이쪽에 찍어 보시면 그쪽에 보시면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탈 수가 있고, 사실상 이제 2.0이나 이런 소렌토나 산타페에서는 사실 이 3열 기능에 대한 기대를 거의 안 하는데, 펠리세이드는 그래도 좁아 보이냐? 네.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갔다 내가. 제가 오늘 사실 펠리세이드를 설명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옵션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 차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과했나 싶기도 해요. 그만큼 욕심이 나는 차고 좋은 차량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금액은 4,580만원이에요 신차가에서 많이 감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 정해져 있는 중고차 시세가 그렇고, 그 와중에 아주 좋은 금액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신차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연락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